오늘은 이제 로마서 16장 말씀의 차례입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서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은퇴식 및 또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거행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격려사를 맡아서 축하로 온 부산신흥교회를 다니는 형님 목사님이 우리 직분자에게 주는 그런 부탁이 꼭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묘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로마서 16장을 이제 직분자들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바로 그 16장을 나누는 그 자리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수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또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본다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이 로마서는 뭔가 모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장엄한 그런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는, 전가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선포라고 할까요, 캐리그마 선포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의외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은 어떻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 가운데는 이거 로마서 16장이 차라리 불필요한 장이 아닌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도리를 다루는 이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마치 사족을 다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불필요한 장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묵상하고 로마서 16장을 읽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결코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16절까지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24 이상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단순한 이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커다란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름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실제적 교훈이 되는, 어떤 교훈일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그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서 16장이 꼭 필요한 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또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름다운
이름들, 그 아름다운 이름들 속에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의 모두의 이름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들 왜 아름다웠느냐, 제가 갈로를 열고, 이는 적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한 동력자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 그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주목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베베. 이런 이름은 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름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베베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자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매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베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지만은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힌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그는 우리 자매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 같이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라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또는 우리 세강교회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우리 자매다, 우리 형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매라고 부르는 그 베베가,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맑고 빛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 상반부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갱그레아가 어디입니까? 예, 갱그레아가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르죠. 지역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낯서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적었었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어디서 적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갱그레아는 어딘가 하면은 바로 고린도의 동쪽에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항구 도시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부산이다, 목포다, 뭐는 군산이다, 또는 삼척이다, 그런 벌써 이제 그림이 그리잖아요.
어디쯤이다 하는 것을 아는데, 성경적 지명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쪽 지리에는 익숙지를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지명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입체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좀 알고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 그 당시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아시아, 우리는 뭐 여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그 당시 성경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는 유럽과 인접해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아시아들이,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린도와 에베소가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역에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지요. 그래서 갱거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원시 하면은 크게는 창원시지만은 지금은 들어가서 보면은 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라고 보면 되는데, 고린도 지역이지만은 거기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작은 갱거리아 교회. 근데 뭐 지금처럼 건물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때였죠. 그 당시에 교회들은 주로 가정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을 교회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헬라 말인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은 그냥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종으로 번역을 하고, 또 사역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이 디아코노스에서 이 말을 그대로 또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왔거든요.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일꾼이라 이렇게 이제 옮겨 놓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었다. 보통 일꾼은 아니었다. 여자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베베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후원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거든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의 후원자가 필요한데 이런 물질을 잘 제공하고 받쳐주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KPM 이사장으로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니까 참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고 또 여전히 또 들지만은,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책정된 참 상당한 재정이 있었지만은 그것만으로 늘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하여 물질적인 후원을 2년 동안 곳곳에서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남자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여자 성도예요. 여성도님들이 참 섬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내가 볼 때는 주로 보면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시지요.
큰 소리는 치는데 경제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이 재정권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로 하고 실제적으로 목사님 도우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베베가 사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고 베베는 가장 큰 역할은 이제 그 편지를 전달하는 로마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 임무를 맡은 자였거든요. 근데 남자가 아니에요. 베베가 했다니까요. 참 여자가 강해요. 강해요. 셉니다. 잘 봐주십시오. 사실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은 그 교회를 세울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도 가장 중심 인물이 여러분 여자입니다. 누굴까요? 예? 가장 중심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그죠? 루디아. 루디아 기억나시죠?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어떤 사업가였습니까? 예. 자주장사라 그랬어요. 자주장사는 자두장사가 아닙니다. 과일 파는 자두장사가 아니고 자주장사라는 말은 자주색깔 옷감, 자주색깔 옷감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자주색깔이라는 것은 곧 그 뭐랄까요, 명예와 어떤 부의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100% 자주 색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만. 로마의 황제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각 귀족들이나 뭐 하여튼 높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이 자주 색깔을 넣은 옷들을 입고 스스로 폼을 잡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아마 더 많이 넣었겠지요.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떻게 조성된 도시인가 하면은 이것은 창원처럼 계획 도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로마가 전쟁이 일어나고 승리를 거두면은 군인들에게 그런 어떤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땅을 배분을 합니다. 근데 로마 가까운 데는 땅이 없으니까 조금 식민지 땅 떨어져 있는 점령했던 그 땅을 주고 거기에서 당신들이 도시를 짓고 거기에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주로 퇴역한 군인들이 가서 로마를 흉내내서 아주 도시를 지어갖고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가 많은 곳을 정복을 하고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도시들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영국의 요커들, 요커가 굉장히 주목받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요커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민을 온 어쨌든 간에 무엇을 위하여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 새로운 뉴욕이라는 거예요. 뉴욕. 그런 식으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주 장사를 했다는 말은 자주 색깔 옷을 옷감을 팔았다는 것은 상류층과 교류를 하고 굉장히 부자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처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끝까지 기억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연유가 있었던지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멈추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구원을 했던 그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장부가 있었고 그 장부가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된 우리의 물질적인 후원자 된 베베가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로마서를 가지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러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우편제도가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편을 의지해야 되었고 인편으로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배를 타고 가게 될 때에 난파가 되면은 분실될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서울에도 분실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일을 맡아서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베베가 고고 전달하러 로마에 갔을까요? 아니면은 비즈니스 때문에 로마에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그것을 로마에 전달하러 갔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예? 어느 것 같아요? 거의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해야 되겠네요. 2번 같아요. 2번이 뭡니까?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길에 전달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마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누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았겠지요. 근데 마침 찾아보니까 갱그리아의 일꾼이었던 베베가 언제쯤 로마로 간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아마 로마서를 가지고서 그렇게 좀 부탁을 하지 않았나. 왜 그런 거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 베베가 내게 이런 비중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베베가 가면은 그 받은 로마서를 받고 너희들은 대신에 이 베베라 소용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은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단순히 편지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베베가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또 그렇게 그것을 전달하게 됐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편지를 전하는 일이 참 중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은 베베는 그걸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와 가지고서 베베 자매여 당신이 이제 로마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로마에 가면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참 연약한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가면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심지어는 막 거기에다가 주의 전을 하나 당신이 재력도 있으니까 하나 세워주는 그런 큰 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뭔가 좀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간 김에 이 편지 하나 좀 전달해 주세요. 예, 내가 그거 당연히 하죠. 베베의 신앙으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냥 자기 일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더 이상 베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베베가 죽고 오늘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베베가 그때에 이 편지를 로마서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로마서를 적은 사도 바울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했는 베베가 큰 일을 한 거라는 거지. 그 로마서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펼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작은 일상적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의 일 주의 일 하다 보면은 다 어떤 뭐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일만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다 허드렛 일이다, 세상적인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런 극이 있어요.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편하고 또 혹시 주중에 뭐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가면은 뭔가 좀 찜찜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금욕주의적 그런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 은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특별 은총은 도달할 나위도 없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에게 비추이고 비를 악인과 선에게 평등하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은총 때문에라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있으면은 많이 보세요. 좋은 영화가 주는 유익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좋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철로 역정. 여러분 있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 있는데 이 철로 역정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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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영화입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고 단체로 가도 좋아요. 구역 단체로 가도 좋고, 그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오후에 극장을 다 전세내요. 그래서 오후에 가서 오후 예배를 잠깐 거기에서 말씀 나누고 교인이 전부 다 철로역정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우와,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주일날 극장 가다니, 오후 예배 빠지고 극장 가다니. 제가 조금 더 장수해야 되니까 우리는 참을게요. 그런데 우리 후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대표적인 걸 내가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철로역정 아니어도 참 괜찮고 좋은 영화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너무 행복해하고, 예, 나는 이 저녁에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고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 억울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느 없습니까? 예. 커피도요 보니까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잔에 제가 보니까 값으로 5만 원짜리 커피를 먹지는 않고 가격만 봤어요. 한 잔에 5만 원. 예. 우리 지금 뭐 지금 콩을 밑에서 이거 파잖아요. 뭐 그 제가 물어보니까 한 4만 원씩인가 샀던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더 낮출 수도 있다 해서 낮추고 더 질은 좋은 걸로 했는데 뭐 2만 몇천 원 그러대요. 근데 그 1kg가요 이 5만 원짜리는요 1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콩을 판매하는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파나마 게이사 커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잔에 5만 원짜리 커피를 마셔야만 행복합니까? 저는 3박자 커피만 마셔도 행복합니다. 예.
설탕 프림 들어있는 삼박자 커피만 먹어도 괜찮아요.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평이 왜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가 지나쳐 버려서 그런 것이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걸 찾아서 감사하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의 감사가 많아질 때에 그 일상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고요, 그 일상에 우리가 충실하게 되고요, 그 일상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먼 훗날에 그것이 베베가 행한 작은 일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지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 사람들까지만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까?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뭐 같은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팀 하면은, 영어로 팀 하면은 디모데의 줄임말을 그냥 팀이라고 그래요. 팀. 그런 것처럼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혼용되어져 있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반대일까요? 예, 반대 맞아요. 누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말했어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 브리스가가 먼저 나올까요? 힘이 좋거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기록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게 의미 없는 기록이 아니라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누가 더 열심이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굴라와 처음에는 브리스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굴라가 더 신앙적으로 아내지만은 더 주도하고 더 열심이고 더 헌신적인 사람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부부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본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부부,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부부가 바로 이들 부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이고, 3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인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는데 그 평신도를 생각할 때 자신과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힘을 다해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천군만군을 얻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후원자들, 동역자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까?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아굴라가 등장하지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아굴라가 나타나는데 여기 글라우디오는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요 귀절 때문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했다는 요 귀절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를 유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AD 49년에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49년에 추방령을 내려서 그때에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진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49년도에 추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적어도 50년, 주 50년 이후에 되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린도에 와 보니까 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생업이 같다는 말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한 가지씩 이상의 어떤 기능을 가지게끔 집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아니까 디아스포라 때문에 그래. 디아스포라. 어느 날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여러 나라에 각자 흩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은 교수나 학자들은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관계없이 기능을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마침 사도 바울은 그 집안 대대로 천막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큰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은 여객선이 없었어요. 지금 뭐 우리는 그냥 배 탄다 가더라도 그냥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화물선밖에 없었어요. 화물선밖에 없었다는 말은 주로 이제 곡물을 이동하는 그런 배들이 있는데 그 배가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타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것은 먹고 자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의 귀족이 이 배를 탄다 그러면은 종을 두 명을 데립니다. 한 종은 천막 치는 종, 한 종은 밥당분, 식사당분 하는 종을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은 그 당시에 이거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날이 추워지면 그냥 갑판에 아무렇게나 천막을 치고 일단은 자야 돼요. 종들이나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뒹굴어서 자야 되지만은 보통 좀 이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막 우리가 보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주로 이 횟집이 즐비하듯이 식당이 즐비한데 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 가면은 주로 많은 것이 그 당시에는 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상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마침 만나보니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이 만나보니까 같은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출생한 바울이 본도에서 출생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 같은 터키거든요.
아굴라를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같은 유대인인데 이상하게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선교하러 왔다. 그럼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고 또 바쁠 때는 내가 하는 이 일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1년 6개월에서 조금 더 보태겠죠,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수리아로 간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로 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성교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쭉 자기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올 때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는 읽고 넘어가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사를 한 서른 번 이상 했을 거예요. 제 생애에 뭐 여기 와서는 정말 내가 안정적으로 있는데 세강교회 와서는. 근데 그전에는 제가 너무 이사를 많이 했어요. 막 그 이사가 그냥 보통 이사가 아니라 막 대륙을 넘는 이사를 거뻐거뻐 했었거든요. 그런 이사를 많이 했는데 1년 만에도 하고 2년 만에도 하고 그렇게 막 계속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미안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고향이 없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이사만 다니니까. 그래서 이사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군목 생활을 15년 하는 동안에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아굴라 부부가 추방령을 받고서 고린도로 와서 이제는 한 몇 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이고 그 전에 와 있었으니까 한 2, 3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살만하다 싶은데, 아 우리 자녀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8학군에서 공부를 좀 잘 시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랑 같이 에베소로 가자.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또 다 내려놓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로 간다는 게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두 말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더 이제 사도행전을 조합해서 보면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는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디옥에 가서 성경 보고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올게. 그때까지 있으라 그럽니다. 왜 에베소로 오려고 하는 거였던가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기로 작정을 했지만은 에베소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마금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성교 여행은 이제는 아시아로 가겠다. 에베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소리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성교 보고하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로 오잖아요. 와보니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정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다져놓은 거예요. 기반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결정적인 협력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의 편지를 썼을 때에 안부를 전하면서,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으니까 알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이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간절히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하고 다시 한번 더
그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3년에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는 궁극적으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인데, 가는 길에 로마를 들른다 했어요. 로마를 그냥 구경삼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들려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 도중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면은 그가 발표했던 칙령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래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는 로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가 장차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너희들이 거기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고 또 나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생명까지 다하여서라도 나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로마에 지금 그들이 그 로마에 가 있으니까 그들을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 것인가 보여주는 말씀. 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세 사람만 생각을 우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정말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이 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해나감에 있어서 믿음의 동력자로 정말 멋있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상생활을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기에 아름다운 마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